안녕하세요. 자이언트 레이비 박수훈입니다. 와, 여러분, 2019년 기념해서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저 2019년도 페이브걸즈와 함께 즐겁게 불태우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먼데이입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오늘 즐겁게 공연 보시고 페이브걸즈 사랑도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저희 작년에 여기서 만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올해 처음 만난 만큼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갓 고등학교 입학할 김가은입니다. 아, 감사해요. 여러분, 다들 1월 1일에 떡국은 드셨나요? 아, 못 먹었어요. 저희도 연습에 열정하느라 떡국도 잊고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만큼 역대급 꿀잼 모먼트 공연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이브에서 출구 없는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신지은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밝았죠? 저도 이제 18살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고유애린 박혜린입니다. 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드디어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년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요. 올해에는 꼭 저희 페이브걸즈와 다 같이 함께 데뷔를 하고 싶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진짜 오랜만이죠. 저희 세 번째 프리쇼 Our New Days에 와주신 모든 분께 환영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감사해요. 네, 환영합니다. 저희 두 번째 프리쇼 이후로 1년 만이잖아요. 1년 만. 네, 맞아요. 네,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이 됐는데. 네, 맞아요. 2019년 새해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모두들 Happy New Year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여러분! Happy New Year! 저희 1년 만이라 그런지 뭔가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다들 바쁜 연말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그렇군요. 저희는 저희 멤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배님들 연말 시상식 무대도 같이 보면서 더 열심히 하자고 각오도 다지고 또 파이팅도 같이 외치고 열심히 갔던 것 같아요. 또 그중에서 우리 맏언니 혜린 언니가 스무 살이 되는 해라가지고 자꾸 본인들 언급, 본인들이 더 좋아하고 언급하시는 거죠, 자꾸? 아니, 신나주네요, 언니. 성인인데. 그래가지고 12시가 되기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1월 1일 12시가 되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1월 1일인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맞아요. 시간이 넘어간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 12시 10분쯤 돼서야 혜린 언니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와가지고 얘들아 지금 1월 1일이야? 이러면서 그제서야 이제 축하 파티를 했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축하해주셔서 혜린 언니가 혼자서 얘들아 나 20살이야! 얘들아 나 20살이야!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엄마 나 찾아다니고 제가 찾아갔어요. 너무 재밌어요. 혜린아 축하해! 이러면서 엄청 놀랐어요. 기회를 듣다. 근데 저도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습만 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그래서 아직 성인이 된 그런 특별한 느낌은 아직 모르겠어요. 마음만은 아직 소녀랍니다.
아, 네. 그런 만큼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Our New Days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뀐 게 많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MC가 바뀌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바뀌어버렸다. 어쩐지 잘 안녕하세요. 페이브 걸즈 프리쇼 Our New Days 첫 진행을 맡게 된 MC 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식상하시죠 여러분? 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고정 MC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페이브걸스 고정 MC 신지은입니다. 우리 혜린 언니가 처음으로 MC를 하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 MC인 만큼 소감이 궁금한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떨리기도 떨린데 일단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소은이 형이랑 지은이 형이 MC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새삼 동생들한테 고마웠더라고요. 준비할 게 훨씬 더 많고 이제 좀 전체적인 흐름을 다른 멤버들보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동생한테 너무 고맙고 제 동생답다, 대견스럽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또 2회 경력자 아니겠습니까? 뭔가 MC 선배로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뭔가 지윤이에게 업혀가듯이 그냥 지윤이에게 맡기는 것도 정말을 다했다. 아 사실 장난이고요. 혜린 언니가 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번 프리쇼를.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딱 준비한 만큼만 보여주면 좋은 모습, MC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좋은 팁도 받았고 하니 얼마나 멋있는 진행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공연은 어떤 공연인지 먼데이 씨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네, 알죠. 소개하면 먼데이, 먼데이 하면 소개 아니겠습니까? 오~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까지. 아, 네. 네, 저희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이번에도 또 대방출할 예정이니까요. 이번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납니다. 이번에 네 아시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